토트넘이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6강전이었고 8강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딱 하기 전부터 로테이션을 얼마나 돌릴 것이냐, 두 팀 다. 왜 그러냐면 토트넘은 주말에 아스톤빌라전이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그컵을 병행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데브라이너, 워커 아직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고, 그릴리시, 도쿠 부상이고요. 여기에 로드리도 시즌 아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애초에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당장 지난 리그에서는 맨시티가 9명의 벤치 명단에서 7명밖에 채우질 못했습니다. 7명밖에 못 채웠는데 그 중에 2명이 골키퍼였고요. 그 중에 2명이 오라일리와 맥카티라서 유망주였어요. 그 정도로 맨시티가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맨시티는 약간 뭐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르테가 골키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케가 이제 좀 부상해서 복귀를 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케가 이제 요 자리도 이제 원래 그바르디올의 자리인데 아케가 나왔고, 그리고 맥카티, 오라일리 중원에 나왔고요. 홀란드가 빠지면서 이제 포든, 그리고 이제 그릴리시와 도쿠가 없는 자리에 요즘에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누네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도 로테이션이죠. 코바치치 대신에 균도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뉴 정도가 이제 본 포지션에서의 주전, 스톤스, 디아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맨시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로테이션을 돌린 거예요. 포드는 주전이지만 오늘 홀란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온 거고,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쿠와 그릴리시가 없으니까 중앙이 아니라 이제 좀 측면에 나온 거고요. 긴도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에서 뛰어야 되는데 오늘은 코바치치가 없으니까 좀 밑에서 뛴 거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들을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그런 거였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주전급 선수들을 좀 썼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위치는 요 아치그레이, 포로 대신 아치그레이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복귀를 못한 손흥민 자리에 베르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가 메디슨 대신 나온 로테이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더벤을 풀백으로 보내고 드라구신을 기용하면서 우도기를 쉬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약간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 반더벤이 오늘 부상을 당했죠. 전반전 14분 만에 반더벤이 햄스트링을 좀 잡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굳이 반더벤을, 스프린트가 정말 많은 선수잖아요 반더벤이. 그래서 애초에 센터백으로 나올 때도 스프린트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굳이 오늘 경기에서 풀백으로 반더벤을 기용해서, 풀백 자리도 당연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반더벤이 이렇게 많이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자리에 굳이 나와야 됐을까? 로테이션을 좀 돌려줄 거였으면 저 자리에 좀 뭔가 벤데이비스라던가 이런 선수가 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드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가장 안 좋은 지점이 있었어요. 바로 중앙 미드필더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래도 누네스는 요즘에 워낙에 측면 공격수 자리에 잘하고 있고요. 포든도 사실은 뭐 원래 주전급 자원이니까 홀란드 대신에 제로톱으로 나왔지만 포든의 제로톱이 뭐 완전히 나쁘진 않거든요. 경쟁력 있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은 아케가 뭐 그바르디올 대신에 나왔지만 아케도 뭐 충분히 주전급 자원이고, 리코 루이스도 워커 대신에 늘상 나오는 선수다 보니까 포백이라던가 쓰리톱 여기는 문제가 없거든요. 로테이션을 돌려도. 근데 여기 중원에 맥카티, 오라일리, 긴도안 요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살짝 부족한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맨시티 같은 경우는 리코 루이스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고, 오라일리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요런 형태거든요. 공격을 할 때 누네스와 사비우, 가운데에 루이스, 오라일리, 맥카티, 긴도안이 뒤에 빠져있고, 그리고 스톤스, 디아스, 아케가 3백이 되는 요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역습으로 이렇게 나올 때 쿨루셉스키나 사르, 벤탄쿠르를 거쳐 나오잖아요. 여기서 1차적인 압박, 1차적인 리커버리가 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중원을 거쳐서 뛰어들어가는 존슨, 베르너, 솔랑키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그 토트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쿨루셉스키와 긴도안의 매치업, 요기였습니다. 쿨루셉스키가 뭐 이번 시즌에 뭐 토트넘의 거의 뭐 에이스급의 선수처럼 활약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쿨루셉스키가 아무래도 오늘은 메디슨도 없으니까 쿨루셉스키가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쪽에서 맥카티, 오라일리, 리코 루이스가 앞쪽에서의 압박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쿨루셉스키 쪽으로 패스가 넘어오는데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았을 때 귄도안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문제가 공간을 커버하거나 선수를 따라가는데 귄도안이 문제가 좀 많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계속 뛰어들어갈 때 귄도안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존슨, 솔랑키, 베르너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들이 나올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과 맨시티의 이 차이를 만들어냈던 거. 어쨌든 맨시티는 로테이션을 그래도 크게 돌린 편이고 토트넘도 어쨌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는 돌린 편이거든요. 서로 로테이션을 그래도 돌렸는데 여기서 차이가 났던 건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쿨루셉스키의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전방에서 맨시티가 포드니 비카리오를 압박하고요. 사비뉴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맥카티, 오라일리, 그리고 마테우스 눈데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약간 이 아치그레이가 측면으로 빠져있는데 아치그레이를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이 아치그레이 움직임을 약간 이제 맨시티가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치그레이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죠. 거치고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볼을 잡을 때 뒤에 있었던 아케가 빨리 올라오는데 아치그레이가 볼을 받는 순간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약간 비어있으니까 여유롭게 볼을 잡을 때 쿨루셉스키가 그것을 보고 뒤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귄도안이 쿨루셉스키의 마크맨이었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를 제대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치그레이가 볼을 받아서 앞을 바라봤는데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 그런데 귄도안은 순간적으로 쿨루셉스키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요 공간으로 이제 공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치그레이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에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존슨이 내려오면서 디아스를 끌어내고 있고요. 디아스가 끌려 나올 때 쿨루셉스키가 요 뒤로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볼을 받아서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요 이제 전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쿨루셉스키를 귄도안이 못 따라간 거 이게 일단 치명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브레넌 존슨이 끌고 내려갈 때 디아스를 쿨루셉스키가 이 공간으로 뛰고 있고 이 공간으로 존슨이 볼을 받아서 넘겨주면서 요 공간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뒷공간이 무너졌어요. 귄도안이 못 따라가고 있고 앞쪽에서는 솔랑키를 스톤스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요 측면에서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1차적인 문제는 이제 맨시티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이제 뭐 쿨루셉스키를 붙잡지 못한 거 이제 압박을 전방에서 할 때 맥카티, 오라일리, 리코 루이스 이런 선수들의 압박이 앞쪽에서 강하지 않았던 거. 앞쪽에서 압박이 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뒷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근데 맨시티가 뒷공간이 열렸을 때 오늘 토트넘의 라인업에서는 이 뒷공간에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베르너죠. 베르너.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만큼은 베르너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맨시티가 제대로 압박이 안 되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은 베르너가 정말 잘하거든요.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과 베르너 이 두 명의 선수가 뒷공간 침투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돌파가 되자마자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데 베르너를 따라가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이 스피드를 따라가는 선수가 사실은 맨시티에서 없었고 리코 루이스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리코 루이스도 빠르게 못 따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베르너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문제는 패스를 받았을 때 뒷공간 침투까지 좋은데 여기서 베르너가 마무리를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멋있게 심지어. 이게 오늘 또 승부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베르너가 늘상 침투까지는 잘하지만 거기서의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 맨시티가 뒷공간을 계속 허용을 했을 때 그래도 베르너가 한 번 정도는 마무리를 해줬다는 거.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올 때 솔랑키가 볼을 받아요. 근데 솔랑키가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 맨시티가 중원에서의 압박이 순간적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아무래도 맨시티가 중원에서 로테이션을 좀 돌렸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인 거죠.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는데 수비 라인을 이만큼 올려놓고 요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면 압박이 안 되는 순간 당연히 패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요 압박이 안 됐어요. 맨시티가 미드필더 라인에 뭐 로테이션도 돌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솔랑키가 볼을 받자마자 여유롭게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찔러줍니다.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가 한번 들어갈 때 베르너의 스피드를 아무도 못 따라가요. 맨시티가 오늘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렸는데 베르너에게 뒷공간이 열린다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르너가 단독 찬스였죠.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볼을 끌고 올라갈 때도 심지어 볼을 달고 뛰는데 맨시티의 선수들이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베르너가 1대1 찬스를 맞이하죠. 그리고 심지어 베르너가 요 이제 장면에서는 드리블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리블이었냐면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리코 루이스가 달려가는 동선 앞으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러면 리코 루이스가 여기서 달려가다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그냥 달려나가면 베르너에게 반칙을 하면서 퇴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리코 루이스의 스피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리블을 베르너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서 아케랑 그바르디를 뛰어오니까 리코 루이스는 한번 이렇게 스피드를 멈춰놓게 만들고 아케랑 그바르디를 뛰어오니까 반대편으로 이제 다시금 드리블을 하면서 멀어지는 요 드리블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여기서 마무리도 왼발로 했는데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요 마무리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저런 움직임 자체는 베르너가 그래도 그 전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자신감 없는 슈팅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괜찮지 않았나. 물론 이제 저기서 베르너가 넣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맨시티가 볼을 가지고 올라갈 때 계속 맨시티가 이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뭐 당연히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쿨루셉스키가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뛸 때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을 이번에는 코바치치가 순간적으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맨시티가 보통의 경기들을 보면 여기서 그냥 볼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패스가 안 넘어오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오늘 경기는 요 앞쪽에서의 압박이 안 되니까 쿨루셉스키처럼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골 장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코바치치가 못 따라갔고 이때 침투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쿨루셉스키가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골이 나올 때 베르너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패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맨시티가 여기서 어떤 수비를 했냐면 중앙에 있었던 스톤스가 쿨루셉스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베르너 쪽으로 움직였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주기는 애매하고 본인한테는 수비가 안 붙으니까 그냥 끌고 들어가다가 패스는 안 주고 본인이 그냥 슈팅을 하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경기가 2대1로 끝나긴 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토트넘이 얼마나 이제 힘을 쓰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리는데 로테이션을 돌려도 엄청나게 많이 돌릴 순 없고 리그컵이 토트넘에겐 좀 중요하니까 그런데 주말에 있는 아스톤빌라전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돌려야 되고 이게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경기를 소홀히 했으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이 오늘 경기 결국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죠.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 경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로테이션도 돌렸고 경기도 잡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그 반대로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유망주들에게 기회도 좀 주고 다만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하진 못했지만 오늘 그 후반전에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냐면 뭐 당연히 뭐 벤치에 앉아있는 홀란드는 안 썼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전급 선수가 들어갈 때도 이미 나와있는 주전급 선수들이랑 맞교체를 해요. 이게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주전급 선수들을 풀타임을 뛰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였죠. 후반전에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갈 때 그바르디올이 들어갈 때 디아스가 빠지고요. 코바치치가 들어갈 때 균두안이 빠지고 실바가 들어갈 때 포든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전급 선수가 들어갈 때는 이미 들어가 있는 주전급 선수가 나오는 이런 교체를 했고 여기에 뭐 제이콥 라이트나라던가 심슨 퍼시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팀은 지고 있었지만 유망주들을 기용해서 이 선수들에게 기회도 좀 주고 뭐 당연히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어떤 감독이든 지고 싶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건 없겠지만 오늘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리를 해서 이기거나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경기였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경쟁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유망주들에게 기회도 주고 그래서 뭐 맨시티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이 있는 패배는 아니니까 무난하게 이제 리그컵 경기에서 두 팀 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결과들을 가져갔던.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상이죠, 부상. 반더벤이 일단 전반전 10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고요. 베르너도 후반전에 부상으로 나갔어요. 사타구니 쪽을 잡으면서 나갔거든요. 베르너도 부상, 반더벤도 부상. 반더벤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되는 선수다 보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이 선수다 보니까 반더벤의 부상 정도가 일단은 토트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맨시티는 오늘 거의 유일하게 공격 지역에서는 본인이 잘 뛸 수 있는 자리에 핵심 선수가 나온 예시가 사비뉴였거든요. 사비뉴가 사실은 오늘 경기 이 맨시티의 라인업에서 가장 주전급 선수인데 본인의 위치에서 뛰는 선수였어요. 다른 선수들은 뭐 포드는 제로톱에서 뛰고, 귄도안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누네스는 이제 왼쪽에서 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비뉴가 사실은 이번 그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비뉴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부상으로 나갔는데 약간 심각한 부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비뉴가 약간 울면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나갔어요. 아예 이 오른발을 고정시킨 다음에 나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요 사비뉴의 부상, 이게 참 뼈아프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대진표가 정해졌는데 토트넘은 8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납니다. 그래도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가 귀중한 건 어떤 거냐면, 맨시티는 그래도 리그컵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속 로테이션도 돌리고, 홀란드 벤치에 있는데 지고 있지만 홀란드 안 쓰고 주전급 선수들끼리 교체를 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트로피가 중요하니까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의 우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경기도 맨시티보다는 주전급 선수를 많이 썼겠죠. 그런데 이제 8강으로 올라가게 되면 8강, 4강 결승 세 번만 이기면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승리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리그컵은 강팀들이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리버풀, 아스날, 맨유, 뉴캐슬, 그래도 강팀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기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우승 가능성은 높아졌다.